안녕하십니까? 나래기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켜보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런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요건 몰랐지. 호주에서 통신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거창하다거나 돈을 많이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세이빙할 수 있는 팁들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돈을 많이 저축하고 돈을 아끼려면 소소한 금액들을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시 들어줬던 건 택시 기본요금에 유혹되지 마라. 저 맨날 회사 출근할 때 기본요금 조금 넘거든요. 20불 안짝? 그냥 내 20불 내고 나의 시간을 산다 막 이런 느낌으로 택시 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진짜 그런 소소한 것들 줄여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요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요금을 또 줄이고 있지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핸드폰 요금을 좀 아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끼고 있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통신 요금에 대해 말하기 전에 호주의 3대 통신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한국에도 3대 통신사가 있잖아요. 뭐 SK, KT, LG U+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호주에도 3대 통신사가 있습니다. 텔스트라, 보다폰, 옵터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냥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SKT는 텔스트라, KT는 보다폰, LG U+는 옵터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텔스트라 라는 가장 광범위해요. 시골에 가도 잘 터지고 시티에 가도 잘 터지고 짱인데 얘는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래 단계가 보다폰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 단계가 옵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희한하게 옵터스가 터지는 데서 보다가 안 터질 때가 있고 보다가 터지는 데서 옵터스가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옵터스와 보다가 좀 비등비등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핸드폰 통신사에 목숨을 거냐면 저는 현장직을 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페인터.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시골 쪽을 많이 가기도 하고 아직 이런 망이 잘 안 깔려있는 수신이 낮은 그런 위치도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페인터로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시간 내내 귀에 뭐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주 가끔은 오디오북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누가 핸드폰에 그런 거 다운받아서 다닙니까? 그냥 스트리밍 하지.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가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인터넷이 잘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호주에 처음 딱 떨어져서부터 한 4, 5년간 쓰던 통신사는 보다폰이었고 보다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길래 보다를 썼었어요. 근데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여기선 플랜이라고 하는데 요금제가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을 점점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사는 분께서 옵터스 플랜을 30기가에 30몇 불에 쓰는 걸 보고 저는 35기가에 40몇 불에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이빙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세이빙에 대한 정보를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저도 들어 알고 있던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결국 찾아낸 방법이에요. 근데 뭐든지 돈을 아끼는 거에는 저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나의 불편함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제 본격적으로 말해보자면 어떤 방법이냐. 마트에 가면 호주에는 기프트 카드라고 그런 게 파는 그 섹션이 있어요. 우럴스에도 있고 콜스에도 있고. 근데 거기 가면 호주는 신기하게 유심도 같이 옆에서 팝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텔스트라, 보다폰, 옵터스 이 세 가지 통신사 말고도 가보면 아마심이라든지 부스트, 콜스모바일, 우럴스모바일 등 조그만 통신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도 한국에서 왜 SK, KT, U+도 있지만 알뜰폰 유심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유심들이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픽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유심에 바로 꽂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한국이랑 다르게 선불요금제, 여기 말로 하면 프리페이드라는 걸 써서 미리 돈을 냅니다. 한 달이 시작하기 전에 그 요금제에 묶여있는 기가바이트라던가 통화, 문자 이런 걸 다 쓰면 끊기는 그리고 또 다시 충전을 해서 쓰고 이런 식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트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15기가짜리 요금제를 가진
한 달 통신 요금이 만약에 15불이에요. 그런데 마트에 걸려있는 것 중에 첫 세 달이나 두 달간은 더블 데이터를 줘서 15불에 원래 15기가인데 첫 세 달은 15불에 30기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유심들이 많이 걸려있단 말이죠. 이벤트를 하고 있는 유심을 찾는 것도 꿀팁인데 또 가보면 만약에 30기가에 30불인데 이 30불짜리가 하프 프라이스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30기가에 15불에 그 유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유심을 살 때 첫 달 요금을 내면서 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거를 만약에 30불짜리를 15불에 사도 내가 30불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거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근데 마트에 늘상 할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트에 갈 때마다 기웃기웃 오늘은 뭘 할인을 하나? 이렇게 보곤 한답니다. 그러면 더블 데이터랑 하프 프라이스가 결합하면 진짜 최고로 세이빙을 하게 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30불짜리 유심 요금제를 15불에 샀다고 그 다음 달도 15불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당시만 15불이었던 거고 다음 달부터는 30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블 데이터가 든 유심이었다면 첫 달에는 15불에 30기가짜리에 더블이니까 60기가짜리를 15불에 이용을 한 거고 그 다음 달부터는 30불에 60기가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약관을 잘 읽어보면 그 유심 카드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 처음 세 달, 처음 두 달, 아니면 첫 달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첫 세 달만 더블 데이터다. 근데 이게 하프 프라이스다 하면은 15불에 30기가 데이터가 더블 데이터 선물을 줘서 이제 15불에 60기가짜리를 얻었죠. 두 번째 달에는 30불에 60기가, 세 번째 달에도 30불에 60기가. 근데 대신에 이 3개월이 끝나고 네 번째 달이 되면은 30불에 30기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여기도 데이터 뱅크라고 전에 뭐 다 못 쓴 데이터가 2월 되거든요. 만약에 30불에 30기가여도 내가 이전에 못 쓴 데이터가 있으면 다 2월이 되니까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나는 좀 더 오래 싸게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제가 보다를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다에서 다른 싼 유심을 발견을 했어요. 난 지금 30불에 30기가를 쓰고 있는데 걔는 지금 20불에 30기가를 준대. 그럼 저걸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걔를 사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번호가 똑같이 유지가 안 되고 꼭 번호를 변경을 해야 돼요. 같은 통신사에서 움직일 때. 근데 다른 통신사, 지금 보다를 쓰고 있는데 옵터스에서 나보다 가성비 좋은 요금제를 발견했어.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고 싶으면은 그때는 번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데이터 2월 해서 막 3개월 넘어가고 그다음에 4개월까지 다 해서 2월 돼가지고 데이터 다 썼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른 통신사에서 할인되고 있는 플랜을 찾아서 요금제를 찾아서 또 거기로 번호 이동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건 미래에 제가 편집을 잘하겠죠. 어쨌든 엄청난 방법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세이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제가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통신사에 제가 원하는 요금제를 쓰려면 막 돈을 4,50불씩 줘야 되는데 15불에서 30불 선에서 제가 원하는 통신사에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 있어서 꽤 귀찮음을 감수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막 너무 데이터 터지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면은 아무거나. 제가 지금 두세 달째 우럴스 모바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럴스 모바일도 텔스트라 라인이래요. 그래서 믿고 샀는데 너무 안 터져. 그래서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첫 달 쓰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게 우럴스 유 통신사를 쓰면 우럴스에서 1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매달 줘요. 이게 너무 핫딜이잖아요. 그래서 시티 근처에 살고 계시고 우럴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우럴스 모바일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 요금제 이상 써야 10% 할인 쿠폰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너무 속이 터져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렴이 통신사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부스트. 텔스트라 라인이고 우럴스 모바일과 같지 않게 되게 잘 터져. 캠핑장 오지에 갔는데도 너무 잘 터져서 되게 신뢰를 가지게 된 그런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럴스 모바일에서 부스트로 넘어가려고 미리 유심을 사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가서 어떻게 생겨먹은 유심을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미닛. 짜란. 이게 제가 이번에 우럴스 모바일에서 넘어가려고 미리 사둔 유심인데 유심 색이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저 지금 잘못 사왔어요.
이게 지금 35불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프 프라이스 해가지고 15불에 샀단 말이죠. 근데 왜 잘못 샀냐면 이거는 스타터 심이라고 여기 지금 밖에 몇 기가 데이터라는 게안 써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정신으로 산 건지 모르겠는데 스타터 킷이라고 해서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더블 데이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first starter kit 이런 식으로 적힌 걸 사면 안 되고, 아니면 여기 바깥에 크게 기가바이트가 써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잘 보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생겨 먹은 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밑에 조그만 글씨에 first 3 months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더블 데이터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꼭잘 확인해 보시고 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핸드폰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럽고 간단한 팁을 공유해 봤는데, 호주의 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더 호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But now that you're here, girl, I don't know what to say.